우리 4장 말씀은 4장 아가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멋져 보이고 우리가 왜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하고 눈에 콩깍지가 씌웠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일 때 멋있어 보일 때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 장을 읽으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주 보면서 읽어주면 어떻겠나 별로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중요하겠다. 분위기를 이렇게 좀 전등을 좀 어떻게 좀 어둡게 해가지고 잘 안 보이게 한다든지. 제가 전 읽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은 이게 주님께서 혹시 나한테 혹시가 아니라 야 이거는 주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제가 거울 앞에서 제가 나한테 읽어봐 줬습니다. 그래서 또 읽다가 또 조금 킥킥거리고 웃다가 또 내가 주님께 하는 고백으로 제가 읽어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제가 읽어보니까 아 좀 가슴뜀이 있더라고요. 희망이 생기고 좀 아 예수님께서 아 이런 분 정말 이렇게 좋은 분 또 예수님께서 저에게 야 너가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해주셔서 아 사랑에 좀 회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대는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야 얼마나 아름답길래 정말 아름답다고 하셨을까. 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딸도 보고 아들도 보고 손주도 보고 손녀도 보시고 하셨는데 어렸을 때 막 났을 때 정말 모든 게 이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그 아기 난 집에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아기는 분명히 잠을 자고 있어요. 눈을 감고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아기 눈 진짜 이쁘죠. 눈은 안 보이는데 눈이 진짜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이쁘다고 잠들어 있는 눈이 이쁘다고. 근데 제가 이러면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너도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너도 넣으셔도 안 아플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까워서 남 보기에도 아깝고 본인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아름다움의 미스코리아 기준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은 다 다르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운 줄 압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 믿음을 지키며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을 보시고 세상에서 제일 미남 미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내 중심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의 1절 말씀처럼 아 그대는 아름답고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아름다울까? 아니 더 아름다워질까? 여기에 보면 두 눈은 비둘기 같다고 했습니다. 악의가 없고 남을 해하려는 눈이 아니고 소박하고 겸손하며 경건합니다. 내 몸에 상처가 나도 여호와만 앙망하며 사랑과 신앙의 눈으로 나아가는 눈, 선한 눈. 또 머리는 길르앗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죄를 정말 남이 보기에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겨드렸을 때 그 머리털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또 이는 털을 깎고 목욕시킨 흰 양떼들 같아서 각기 짝을 이뤄서 하나도 홀로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치아는 음식을 씹어서 힘을 주고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를 몸을 건강한 몸을 기르게 합니다. 이 이는 치아는 사람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면서 두 배의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합니다. 3절에 입술은 홍색실 같다고 했습니다. 핏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이 입에 생기가 도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입술로 온전히 변화되었을 때 아름답게 됩니다. 4절에 그대 목은 빼어나게 아름다워서 건축한 다윗성 망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61편 3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러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이 다윗성 망대는 보호, 유일한 힘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눈과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눈 그리고 상처나 있고 정말 소외된 자들의 발을 씻겨드리는 아름다운 마음 그런 머리카락 그리고 말씀으로 먹이고 그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역할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 주님만이 저의 힘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다윗성 망대 같은 목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손들고 나의 옛 성품과 나의 예전의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나로 변화되고 내 정욕은 약해지고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런 사랑의 사람을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사자 굴과 표범들이 들끓는 산에서 내려오시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사자굴과 표범들이 들끓는 산은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으면 모든 것이 어지럽고 두렵고 복잡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마음과 몸을 두지 않고 주님 안에, 주님 집 안에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순결하고 정화될 때 또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잡혀 있을 때 이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젖가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먹이고 밥을 씹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젖으로 먹이고 또 키우는 품을 여러분은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 생명줄을 잡고 살아갈 때, 또 그 생명줄을 받아서 우리가 영의 자녀들을 키우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새 생명 주는 역할을 할 때, 이 두 가슴이 새끼 사슴 한 쌍 같이 빛나고 아름답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때 정말 보기에 두 눈이 그렇고 이가 또 입술이 뒷밤이 목이 두 가슴이 이렇게 보일 때 우리가 평생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이여 아름다워 그대에게는 흠 하나 없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그대에게는 흠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아, 이게 정말 평생 듣고 싶은 말 같아요. 그리고 9절 말씀처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훔쳤어. 그대 눈짓 한 번에. 이 말을 누가 여러분에게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뺏길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에도 구구절절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대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향기는 더 향기롭고 또 입술에서 송일구 같은 달콤함이 흘러나오고 혓바닥 아래는 적과 꿀이 있고 또 옷에서는 풍기는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고. 저는 이 말씀, 이 아가서 4장 이런 말씀들 읽으면서 야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다. 예전에 이런 걸 알았으면 정말 연애 편지를 잘 썼겠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을 읽는데 제 마음이 사랑으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아 이게 사랑의 싹이 이렇게 이렇게 뭉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하기는 여러분 이 장이 조금 아, 너무 좀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이 되어서 찬송가가 저절로 나오고 시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쑥스러워가지고 대답도 그런데 여기서 나의 누이 했을 때는 우리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편과 아내가 다른 형제자매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한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흠이 많이 보이고 또 싫은 것도 있고 내가 언제 저 사람 좋아했나 이런 마음을 이제 돌이키셔서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흠이 보여도 오늘 말씀처럼 그대에게는 흠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눈으로 보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또 남편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 이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흠과 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셨는데 저거는 흠이 아니고 내가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부분이다. 내가 사랑으로 품고 그 흠을 장점으로 함께 바꾸는 형제 자매다라는 마음의 각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나 자신이 주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입게 되고 또 내 자신이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덮어준 우리의 사랑 내 흠도 내 장점도 단점도 다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 한 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칭송이 되고 찬사가 되고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서 13절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내 흠도 내 약점도 내 죄도 다 품어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아름답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마음이 되고 심령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대는 비밀의 동산이요 덮어놓은 우물이고 울타리를 두른 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모든 것을 주님만이 아시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비밀된 사람, 주님의 비밀된 동산이 내 자신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또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서 보호해 주셔서 내가 우물이 되고 샘이 솟는 우물, 생명이 되는 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내가 새 생명 얻었을 때 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주님의 덮어놓은 우물이 될 줄 압니다. 여기서 주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울타리로 둘러진 샘이 됐을 때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됩니다. 내 몸, 내 재능, 내 물질 모든 것을 주님께서 쓰시는 마르지 않는 샘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몸을 마음껏 바쳤는데 건강을 더 주시고 내 재능과 내 물질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내 것이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마르지 않는 샘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내 풍성한 열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 그러면 나는 항상 그럴 수는 없는데 항상 내가 좋기만 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 여러분 16절 말씀을 입에 계속 외우면 좋겠어요. 깨어라 부풍아 오라 남풍아 내 동산에 불어다오 내 영혼이 잠자려고 할 때 깨워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서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눈이 변화되고 내 온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우리가 감사가 없을 때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부풍과 남풍이 불어와서 그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고 나의 첫사랑이 주님과 맞았던 그 첫사랑 주님께 느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이 느껴져서 감사 감사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 어찌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깨어라 부풍아 오라 남풍아 그 성령의 바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 메마른 심정이 아가서의 사랑의 심정으로 주님 사랑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정말 주님께서 너가 아름답다라고 하실 만한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죽어있는 나의 사랑의 감각이 되살아나서 메마른 내 영혼이 정말 이 아가서의 사랑의 말씀으로 촉촉이 적셔서 얼굴에 미소가 다시 살아나고 나의 심장이 다시 살아나고 생기가 돋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뜨거운 사랑에 만져주심이 있어서 입맛이 살아나고 잠잘 맛이 나고 일할 맛이 나고 살 맛이 나고 사랑할 맛이 회복되고 기도의 맛이 나고 말씀의 맛이 나고 전도의 맛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메마른 심령이 아가서의 말씀을 10번, 20번, 아니 100번 이렇게 읽으면서 사랑의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가슴 뛰며 평생을 사는 그래서 천국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